오늘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라서 아기가 집에 오자마자 뻗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시간째 자고 있는데 이게 웬만큼 흔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이를 깨워볼 묘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요거. 사료예요, 사료. 그냥 깨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고 있는 아기 코에다가 사료를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아기가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다시 재우고 다시 잠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잠이 깊이 들어 있어요. 최대한 망했다 씨. 인기척을 없게 한다는 게 인기척을 만들었네요. 애기가 잠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뻐. 우리 코코리 왔어. 옳지. 아이고 이뻐. 코야 왔어. 코야 왔어요. 팔은 왜 저렇게 뻗고 있는 거죠? 귀여워 죽겠네. 자, 애기 주무세요. 주무세요. 옳지. 이렇게 보니까 약간 해달 같기도 하고, 얘가 과연 물범이 맞을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애기가 잠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본격적인 실험을 헐, 이럴 수가. 사료로 눈을 뜨지 않아요. 진짜 다이어트 결심이라도 한것 같이 눈을 안 떠요. 야, 고양이 후각이 예민해서 분명히 냄새가 날 텐데, 애기가 지금 사료를 탐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이럴 수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사료 가지고는 어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비장의 무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에 빠진 것까지 꺼내 먹었어. 아, 귀여워. 그래, 제이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 에휴, 이쁘기만 해가지고. 알았어, 아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아이고, 이뻐.